다음 달 1일부터 천안 입장면 지선버스 12개 노선이 개편됩니다. 입장면 행정복지센터와 시장, 병원, 은행 등 생활 중심지를 경유하도록 해 행정과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인 게 주요 골자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홈페이지나 입장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시 관계자는 총 운행 횟수가 65회에서 59회로 줄었지만 중복 노선을 없애 실제 마을별 운행 횟수는 현재와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.